이걸 냉장 보관하면 한 얼마나? 1년 정도는 아, 1년 쓸 수 있을까?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담아놓잖아요. 그럼 이 무로 홍어에 묻힐 때. 아. 그리고 이제 그 보쌈김치 할 때. 아. 맛있겠다. 자, 그러면 일단 우선시식권으로 이 무청 맛 와, 한번 보는 궁금하다. 궁금해요. 그 무청 맛 대신 저 만든 거 들어가면 안 될까요? 그럼 만기쌤이 한번 째려봤어요. 예. 요거 딱 여니까 무의 그 시원한 향이 여기 확 왔어요. 오. 그러네요. 와, 근데 이게 엄청, 예, 이게. 오! 시원한 향 나지? 오, 이제 향은 치킨무. 치킨무. 아, 냄새가 진짜? 아, 식초가 안 들어갔는데 왜 그 냄새가 나지? 무 냄새 때문에 그런 거야. 아, 맛있다. 이게 딱 그거예요. 뭐? 뭐? 치킨무 맛 나는데 식초 맛 안 나고 단맛. 아... 딱 그 맛. 아... 오, 근데. 약간 쉬운 맛이 맛있어? 너무 진하지 않고. 아, 부드러워요. 근데 이거 아무 요리에다 다 넣어도 다 어울릴 것 같은데. 고기 요리 보면 좋을 것 같아. 이제 양념장을 만들 건데 이제 설거지거리 없이 그냥 바로 오, 통에다 너무 좋습니다. 이제 예, 그런 거 정말 사랑합니다. 네. 일단은 간장이에요. 진간장. 진간장. 진간장 한 컵, 물 반 컵. 요거는 무청. 무청. 오, 무청. 요거 한 컵. 무청이 있어야 되네요. 네, 이게 비법이네. 무청이 그렇게 맛술이에요. 한 큰술 마늘, 아. 다진 마늘 한 스푼, 깨 세 스푼. 깨. 이게 뭐 설탕이나 뭐 올리고당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금방 섞이거든요. 그러니까요. 예. 무청이니까. 무청이니까. 예, 청이니까. 아. 여기에 이제 이거 바로 양념. 거기서 혹시 달걀만 넣으면 끝인가요? 네, 여기서 이제 달걀만 넣으면 끝. 달걀 까는 게 힘들지, 나머지는. 네. 그냥 조양념도 맛있겠는데. 우와, 저 완전 좋아한다는데, 저거는. 달걀장 말고 다른 걸로 넣어도 돼요? 달걀 대신에? 메추리알. 버섯 같은 건요? 그것도 괜찮아요. 버섯 넣어도 되죠? 네. 이렇게 해서 약간 6시간 정도 숙성을 6시간. 시켜야 네. 이 결한 노른자까지 이 간이 배어 그래가지고 아, 맛있어요. 아. 아. 그럼 이거 오래 두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? 냉장고에서? 냉장 보관해서 한 일주일 정도 드실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지원 대표님의 달걀장이 완성됐습니다. 알토란 포인트는요. 첫째, 가장 맛있는 반숙 상태를 위해 달걀은 딱 7분만 삶는다. 둘째, 달걀장에 무청을 넣어 깔끔한 단맛을 내고 달걀 비린내도 잡는다. 자세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알토란 달걀장을 검색하세요.